리세팅 시리즈.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리세팅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홉 번째, 그 주제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 연결되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복음을 뺐다 그러면은 성경책은 종이만 남을 겁니다. 그 안에 글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헐리우드나 이런 데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가 아주 큰 수익이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시리즈로 나오죠. 후편이 나옵니다. 후편도 잘 되면은 어떻게 되죠? 3편을 만듭니다. 3편이 잘 되면은 4편을 만들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영화를 만드는데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가 잘 되니까 속편이 나옵니다. 그다음 3편이 나오는가 하는데 전편이 나와요. 이 참 재밌는 이 영화 방식인데, 1편 원래 본편이 나왔다가 보통 2, 3, 4로 나오는데 이제는 적당한 때 아니면 바로 전편이 나와서 본편에 있었던, 원래 1편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앞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본편 1편 영화를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남녀 주인공이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살면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2편은 이제 그 사건들 일어나는 것,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전편은 뭘 보여줍니까? 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는가? 그거를 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아, 지금 이 봄 1편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됐구나, 그랬구나,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드라마 전편 후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마가복음이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이 왜 복음이 시작되어야 됩니까? 왜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복음이 시작되어야 될 이유, 원인을 우리가 전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봐야 복음이 왜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나타난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 전에 먼저 있었던 전편의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전편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전편에 나오는 드라마 제목이 구약입니다. 자, 이 구약을 보면은 복음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간략하게 있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지금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략하게. 이보다 더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이후부터는 이 죄의 온갖 악독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살인, 폭력, 간음, 전쟁, 거짓, 사기, 탐욕, 허영, 수없이 많은 죄의 현상들이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팍 꼬꾸라집니다. 죄의 계곡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죄들이 나타납니다. 형제간의 살육이 나타나죠.
간음이 나타나죠. 전쟁이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죄의 현상들이 창세기도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약은 죄의 죄 이야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몇 군데 중간중간에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죄를 지었던 인류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다가 애굽으로 그 출애굽기 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올라갑니다. 죄에 빠졌다가 구원의 역사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떠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35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죄악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죠.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을 일으켜서 특별히 다윗 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구원의 역사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다시 또 바빌론 포로로 꾹 잡혀가서 죄의 계곡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다시 또 쭉 구원의 삶을 사는가 했더만 또 쿵 내려갑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성전을 드리우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입니다. 죄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로 빠졌다가 출애굽을 거쳤다가 사사기를 거쳤다가 다윗을 거쳤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됐다가 다시 또 갔다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죄와 구원의 롤러코스터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셨죠? 비슷한 것, 그죠? 막 밑으로 내려갈 때 무섭고 올라갈 때 기분 좋고 위로 올라갈 또 정상에 섰을 때는 통쾌하는데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다 괜찮습니다. 올라갈 때도 괜찮고 내려갈 때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에 롤러코스터의 마지막 지점이 만약에 공중에서 멈춰버렸다. 이거는 뭐죠? 사고가 난 겁니다. 중간에서 멈춰도 사고가 난 겁니다. 어디에 멈춰야 됩니까? 안전하게 땅에 탁 착지를 해야 그 롤러코스터에 탔던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메고 안전한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롤러코스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괜찮아요. 마지막 지점이 안전한 곳에 탁 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죄와 구원의 역사가 롤러코스터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착지점이 어딥니까? 그게 이제 구원이냐 죄냐 중간 상태냐 알 수 있는 마지막 착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어딥니까? 구약 성경에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되죠. 그게 마지막 착지점이니까. 그게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구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래서요 히브리어 이 말라기 4장 6절 히브리어 성경 말라기 4장 6절의 마지막 단어는 헤렘인데 이 말이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구원의 역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마지막 착지점을 딱 보니까 이게 저주로 딱 끝나고 있어요. 그로부터 400년이 아무런 선지자도 없다가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의 마지막 착지점이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인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전편입니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와 저주의 권세의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찍을 때 전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편을 보니까 왜 복음이 시작됐는가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이 시작됐구나. 이게 단순히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복음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이었는데 여전히 구약 성경이 끝났는데 인간이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롤러코스터의 마지막 점을 딱 찍었던 이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2500년 전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저주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2000년 이상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도 쌓고 국가도 만들어보고 민족들로 헤쳐 모여 해보기도 하고 성을 쌓고 학업을 하고 연구도 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발전시키고 의술도 발전하고 첨단 문명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발전시킨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2400년, 500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여전히 죄와 저주의 그 지점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4장 6절에서 선포했던 그 저주의 근세 안에 곧게 딱 발목이 잡혀서 5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장 2절을 단순히 이렇게 말해도 될 듯한데, 그런 뭐 마가복음 1장을 열면서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이 자체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말씀이고 사역이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략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복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떤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넣고 어떤 위대한 인물을 넣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안도 중요하지만 누구 안,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딱 그 대상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믿음의 그 대상입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제가 뭐 자주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을 가려면은, 만약 기차를 탄다면 보스턴으로 가는 보스턴형, 그 보스턴행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가 너무 허름하고, 그런데 가격은 너무 비싸. 타려고 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주변 분위기를 보니까 참 또 더럽고 싸우는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시카고로 가는 멋진 기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격도 훨씬 쌉니다. 이 문을 열어서 안에 기웃거려 보니까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멋진 사람이고 다 젠틀한 사람이고, 아우 나도 저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한 몇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나는 보스턴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든 말든 그 기차를 타야 보스턴으로 갑니다.
시카고 가는 기차가 아무리 멋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기차를 타면 나는 시카고로 가지 보스턴으로 못 갑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크고 내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흐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내 기대만큼 착하지도 않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난 교회 안 갈래, 예수 안 믿을래, 나 다른 사람 믿을래, 공자 믿을래. 이게 바로 보스턴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멋진 시카고 기차 타고 시카고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이 본질을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이 비록 어떤 상황과 행변 때문에 그 주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교회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거기는 구원도 없고 늘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은 그 나환자촌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K신부님 앞에 70대 중반된 건장한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평생 동안 이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살면서 나환자를 섬기면서 평생을 마치겠으니 자기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렉터가 여기는 정상인이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인이 와서 나환자를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기는 나환자분이 와서 살고 나환자가 나환자를 섬기는 분이라고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자기가 평생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르신 얘기해 보시오라고 말하니까 지나간 40년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자기에게 8명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40년 전, 이 이야기가 기록된 지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한 60년, 그 1960년대 어간대죠. 1960년대에 한국에서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은 그때는 뭐 치료할 수 없었으니까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됩니다. 집에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소록도에 나환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애를 데리고 나한자로 그 나한자촌 소록도로 갑니다. 뭐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있었습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걷고 또 강 있으면 배 타고 건너고 몇 박 며칠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너무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애가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나? 차라리 이 아이가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아들이 자고 있는데 돌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는 그런 갈등도 하면서 애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소록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려고 보니까 소록도를 들어가는 그 배에는 누가 탑니까? 대부분이 나환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이제 다리가 막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손이 이제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얼굴도 흉측하게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이 소록도에 들어가는 배에 가득 찼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리 애는 이 사람들과 같이 키워서 안 되겠다. 우리 애는 지금 나병에 걸렸지만은 그땐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그 배에 태워서 소록도 나한자촌에 보내지 않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바다 뒤쪽으로 그 뒤쪽에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갑니다.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죽자. 너 앞으로 살면 저렇게 될 건데 도저히 내가 보지 못한다. 내가 늘 낳은 죄로 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이 물이 이제 점점 옮기면서 아버지 가슴 속에 오잖아요. 이 가슴까지 오는데 아이를 안고 가니까 가슴까지 물이 오니까 아이는 이미 숨이 그러니까 그 물이 이미 머리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지. 막 괴롭죠.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 가슴을 팍 치면서 아버지는 나가, 아버지는 나가. 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가 같이 죽으려고 해? 아버지는 나가, 나만 죽을게. 아버지는 나가. 아버지가 나가야 형 누나들이 아버지 믿고 살지. 이 11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해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소록도 나은자촌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7남매를 40년간 정신없이 키웁니다. 이제 아버지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 다른 사람들을 보단 듯이 잘 자랍니다.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뭐 은퇴하시니까 이제 그 아들 집에서 이제 살아야죠. 그 첫째 아들 집에서 삽니다. 한 달 두 달은 좋아요. 이상하게 6개월 지나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찝찝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처음 오는 거하고 말투도 좀 다르고 얼굴도 좀 달라요. 그는 몇 개월 더 지나니까 큰아들이 말합니다. 큰아들만 아들인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뭐에 내 우리 집에만 4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둘째 아들 집에 갑니다. 둘째 아들 집에서 몇 개월 사니까 괜찮은데 비슷하게 6개월 지나니까 또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얼굴이 이상해요. 또 말합니다. 형도 있고 내 동생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셋째로 가야지요. 아버지가 또 셋째로 갑니다. 셋째로 가니까 똑같습니다. 내만 뭐 딸인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 쭉 돌아가도 일곱 명이 모조리 다 비슷한 현상이 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야,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헌신해서 키웠는데 아이들 마음은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4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들 한 명이 생각납니다. 누굽니까? 소록도 나은자촌에 보냈던 아이. 그래서 내 평생에 죽기 전에 이 아이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소록도 나은자촌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이가 50대 중반이 됐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알아볼 수가 없죠. 40년도 못 받는 것만 해도 그런데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굴이 막 어그러지고 몸이 어그러지고 70대 중반이 된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죠. 그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들의 형상은 하나도 없는데 눈빛이 영락없는 자기 아들이에요. 확실한 아들은 그래서 안고 하는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대.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아버지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내 아버지 본데 아버지 너무 보니까 좋아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내가 널 버리고 갔는데 네가 날 미워하고 정말 정오를 하고 저주를 해도 그게 마땅한 건데 어떻게 네가 보고 싶고 날 보니까 그렇게 반갑냐. 내가 그 아버지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나를 두고 갔을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혼란이 들었는데 여기 나은자촌에서 진짜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로부터 용서받고 죄가 해결되니까 자기를 버려둔 아버지가 하나도 밉지 않고 다 용서가 되더래. 그때부터 아버지가 보고 싶더래. 40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울며 불며 다행히 그 40년 동안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아들의 나병을 많이 고칠 수가 있어서 소록도에서 나와서 아들을 많이 고쳐서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평생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일곱 화초보다 버려둔 꽃 한 포기가 훨씬 더 귀하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버지가 하나 결심을 합니다. 네가 죄 용서함을 받고 너로 하여금 나를 용서하게 된 그 예수는 나도 믿겠다. 똑같이 믿고 이제 내가 너 40년 동안 내가 네한테 못해준 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가 소록도 나은자촌에 와서 자기 아들을 40년 돌보지 못했던 그 보상으로 다른 환자 나은자를 돌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 신부가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서 봉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좀 감동적인 얘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저주받은,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둘 가운데는 죄와 갈등과 미움이 가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정죄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한테 날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의 전편에서 본 것처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정죄함이 사라지고 우리 죄가 용서하는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이 시작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권세, 이 죄의 권세에서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갈등과 미움과 거짓과 탐욕과 분노와 배신과 이런 것으로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을 다시 리세팅하면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교회에 마땅히 다시 진짜 복음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의 죄의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증오가 사라지고, 살인이 사라지고, 간음과 탐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그래서 우리 삶은 복음으로 다시 리세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글자 그대로의 소식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우리에게 기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기뻐지요. 내가 길 가는데 100불만 주셔도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뻔히 아는 말인데도, 입에 발린 말인데도 칭찬해 주면은 기쁩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에 기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소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소식입니다. 복음은 계명도 아니고, 복음은 충고도 아니고, 복음은 권면도 아닙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권면도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당위성도 있지만은, 복음의 가장 기본은, 복음은 하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계명처럼 지켜야 되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훈처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소식이라면 소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소식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부활절 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여자에게 나타났느냐고. 여자가 말이 많으니까 빨리 소식을 전하잖아. 그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된다. 소식의 본질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소식의 본질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이 받았던 이 소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요,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람 왕이, 이방왕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리죠. 그래서 작전이, 어떤 작전을 벌이는가 하면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여서 항복하기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 달 두 달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식 다 떨어지고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 잡아먹고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요? 야, 우리가 이 성을 나가서 아람 사람들한테 항복하자. 항복했다가 우리 죽이면 죽자.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명확하니까,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확실하니까, 여기서 굶어 죽거나 항복해서 굶어 죽거나 항복해서 죽거나 죽는 것 똑같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항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려줄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탈출하죠. 그래서 그 밤에 사마리아 성을 탈출해서 아람 사람들 진영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소리, 말소리를 막 내도록 해서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갔어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이 천국인 거예요. 먹을 게 무지합니다. 말, 뭐 낙이 잡아먹어도 되고 있는 음식도 먹어도 되고 은근 보화가 그대로 있어요. 몸만 빠져나갔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습니다. 실컷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네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일 아침에 전하면은 우리가 벌을 받는다. 내일 아침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에 당장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내일 전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 가면 되지요. 그게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으니 내일까지 기다렸다간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지금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던 이 복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소식을 가진 자는 내일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소식이니까. 이게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전하는 것이 1번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무리 그런 말 해도 요즘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죠. 시대가 하도 많이 듣고 뭐 우리들이 부족해서 하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는다고 해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사탄의 작전에 걸리는 겁니다. 소식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소식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은 이쪽의 소식을, 이쪽 A 나라의 소식을 상대편이 알도록 심리전으로 소식을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편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거나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자, 우리 한자 사자성에 사면초가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사면초가. 그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겁니다. 초나라의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전쟁을 했는데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 군사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한나라 군사들한테 초나라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서글픈 노래, 고향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나라 군사들이, 포위되던 초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들으면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탈영하고 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다 초나라 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초나라 군사. 그래서 황후가 말합니다. 다 초나라 군사들이 다 탈영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구나 해서 패배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사면초가. 그래서 내면이 다 초나라의 노래로 둘러싸였다는 겁니다. 이 한나라 유방이 거짓을 한 거죠.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서 속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초나라 노래 듣고 거짓된 소식을 듣고 전의를 상실해서 탈영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은 미군하고 일본이 싸웁니다. 한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NHK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선전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이 선전을 했던 아주 아름다운 미모는 모르겠죠. 못 봤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아주 달콤한 목소리를 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봐도 마음이 뺏길 정도의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 병사들한테 계속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무모한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여러분 뉴저지에서 온 사람이 있죠. 지금 뉴저지에서 소식 왔는데 아,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고향에 두고 온 아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미군 병사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가서 자기는 빨리 제대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 전의가 확 상실되는 거예요. 큰 그래서 패배할 뻔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다 끝나고 미군이 그 여자를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래요. UCLA를 졸업했는데 목소리가 그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붙인 별명이 도쿄 로즈. 번역하면 동경의 장미래요. 소설 제목 같은데 이 동경의 장미라는 여자가 선전을 할 때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죠? 이런 선포를 할 때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아들딸이 보고 싶죠? 이런 선전을 할 때 그 선전을 들었던 병사들이 마음이 다 녹아지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전의가 상실돼. 자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위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만 들어도 무기력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과 사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서 거짓된 소문도 그렇게 소식을 잘 전하는데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소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은 수억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만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서 해보면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거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거고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고 물질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쾌락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소리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카운트라는 것을 수만 가지는 들었을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그 동경의 장미처럼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본들 못하냐, 기도해본들 못하냐, 말씀 들어본들 못하냐, 그냥 바쁘고 피곤한데 쉬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소리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이 소식을 선포하는 것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해봤자 교회 가자 해봤자 그 사람들 안 듣잖아. 얼굴 봐. 너희들이 전도지 갈 때 그 사람 얼굴 안 좋잖아. 계속 이런 속삭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전할지 안 할지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식은 누가 전합니까? 소식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삶 속에 이미 복음이 시작되어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우리들 우리 삶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삶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들 우리가 바로 좋은 소식을 가진 우리가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탄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봄 여름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시간을 내서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부터 가을에 좋은 날씨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역별마다.
이거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